하나님 알았을 때 그게 전해지는 게 저한테는 전도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딱 그 시기였어요. 남편이 세 군데나 투자된 게 다 사라졌어요. 그 가정이 해체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 너무 분노에 차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같이 가려고 했더니 언니가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황보야 나는 아는 언니랑 지금 절에 다니는데 나를 여기를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언니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한번 예배 봐보자고 그리고 데려갔는데 그때 마음이 와닿으면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하라는 때가 있었어요. 아, 나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아버지 믿을래? 그게 확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믿지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내가 그렇게 살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뭐 제사장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도 읽고 무사님 이제 말씀 잘 듣고 모범이 되게 가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과 저희 가족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제 자를 다 내려놓게 제가 금식 기도를 갔어요. 예배 중에 오정의 담임 목사님께서 새생명 축제 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뭐 일주일 금식 기도에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경석 언니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언니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기쁨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욕심, 탐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은 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 다 망가지만 낭떠러지기로 내려왔지만도 그래도 지금 저희 가정을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어요.